반갑습니다. 열풍킴 어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 보시다시피 곱슬이 심하세요. 곱슬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염색으로 하셔서 데미지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피라인으로 해서 저희가 볼륨 매직하면서 이렇게 시컬펌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저희 데미지 컨트롤러에 그래서 중화제 없는 매직, 네, 영양제 크리닉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또 오늘 한번 또 KM을 활용해서 윤기 있는 모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십시오. 네, 자, 첫 번째로 제가 한 것은요, 아쿠아프라틴 A로 해서 샴푸하고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곱슬이 심하셔서 저는 피라인을 가지고 오늘 할 거예요. 손상도 있지만 일단 건강 뭐 P2로 먼저 연화를 보겠습니다. 자,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10분 열처리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하고 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나왔죠? 하지만 모발이 가늘고 곱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염색을 해서 손상이 있다고 해서 손상모약을 쓰면 100점 100패예요. 곱슬은 여기서 다시 한번 강한 pH가 높은 pH가 높은 P1 9.5예요 이 친구를 가지고 제가 한번 연화를 볼게요.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 주세요. 그러시고 다시 한번 도포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도포하면 어머 이거 확 늘어날 텐데요. 그러는데 어때요? 모발이 윤기도 많이 나면서 지금 보시면 오히려 짱짱해졌어요. 네, 이렇게 통통해지면서 연화는 이렇게 건강하게 잘 깊숙이 아주 뭐랄까요? 저희 피카의 미친 연화라 그러죠. 깊은 연화를 보셔야지만 곱슬에 있어서 가는 연모이면서 곱슬일 때는 일것이 더 확실하게 연화를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5분 방치한 후에 나와서 자, 지금부터 또 KM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담수 연화는 다 하고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곱슬도 다 펴졌죠? 우리가 연화 보실 때 곱슬일 경우에 이렇게 젖었을 때 연화 딱 보고 났을 때 곱슬이 없어야 연화가 된 거예요. 또 하나 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우리 피카의 물구나무석이겠죠? 자, 요렇게 해서 어머 섰어요. 그러면 연화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 만약에 원장님들께서 그냥 살짝만 곱슬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KM으로 저희가 결계선 데미지 컨트롤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얘가 가벼운 매직 정도는 괜찮아요. 시컬 정도? 그러니까 또 괜찮아요. 근데 곱슬이 강하다. 지금같이 염색으로 해서 곱슬도 강하고 손상도 있다 할 때는 이 KM, 데미지 컨트롤까지 해서 결계선 매뉴얼로 하시면 참 좋겠죠. 자, 요즘에 저는 이렇게 곱슬이 심하신 분들한테 또 손상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 데미지 컨트롤을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깨끗이 헹구고 나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친구를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느낌이 벌써 틀려져요. 확, 뭐랄까, 통통해지면서, 머릿결이 굉장히 살아나고 있어요. 자, 이 윤기도 보이시나요? 네. 굉장하죠? 네. 자, 굉장하시죠? 네.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도포하고요. 30분 있다가 헹구고 나서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KM 30분 도포하고 방치하고 나와서 깨끗이 헹구고 나왔습니다. 어때요? 되게 좋죠?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수분 조절하고요. 프레스. 네, 자, 지금부터 프레스 작업 들어갈게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쭉. 네, 제가 KM으로 하고 나서 이렇게 프레스 작업을 하니까 윤기가 말도 못해요. 자, 이렇게 해서 보이시나요? 반짝반짝한 게. 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22mm로 해서 자, 끝부분은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좀 우리가 볼륨 매직보다는 좀 강한 컬이 걸리겠죠. 네,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굉장히 윤기 많이 나죠? 네, KM. 네,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원장님들이 하셨을 때 염색을 하고 곱슬이고 노골노골하다 하는 데는 KM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네, 자, 제가 다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48시간 있다가 헹구면 아주 예쁜 루즈한 그런 그 볼륨 머리가 펌이 되겠죠. 자, 결계선도 되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또 마무리 하겠습니다. 중화제는 없이 48시간 그냥 계시는 거. 네. 자, 모든 우리 볼륨 펌에 있어서는 뿌리가 살아야 굉장히 예쁘겠죠? 자, 13mm 피카에 13mm로 길게 슬라이스 잡아주시고, 자, 여기서 뜸을 들여주시는 거예요. 45도 각도에서 뜸 한번 주시고, 글러브에서 뜸 한번 주시고,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빼셔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하지만 피카의 장점이죠. 16mm 그대로 이 판넬 들어서 그대로, 네, 45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이렇게 쫙 빼시면 어때요? 볼륨감 있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샴푸를 해봤어요. 어때요? 약간 시컬펌 들어가면서 결이 좋죠? 또 완전 건조하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또 보시면 제가 또 예쁘게 마무리했어요. 결도 개선이 많이 됐고요. 좋습니다.